여기 공리단길에서 도깨비시장 가는 길. 도깨비시장 가자. 그래, 오늘 좀 그래도 우린 선거날에 투표했지? 나도 사전 투표했지. 어, 저기도 있어. 책카페라고. 여기도 카페들이 있고, 여기 공의단길 저기 북카페가 있어요. 북여행 카페. 근데 저 책 너도 옛날에 썼었어. 어디가?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네. 어,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 공의단길에 가다 보면 중간에 도깨비시장이 있어요. 근데 왜 저게 도깨비시장일까? 옛날에 저런 카페도 없었는데. 가자. 우리들 사랑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 날씨가 되게 맑았는데 갑자기 흐려지네. 습도 높아지고. 오, 야, 강아지 카페 생겼어. 외랑이 그 자리에 강아지 옷 팔고 그런 거 생겼어. 아니, 강아지 안에 있는 손님들 대용한다고. 야, 여기가 도깨비시장. 어, 이름 없는 커피죠. 간판 없는 커피죠. 아니, 구경할 수는 있지. 정면에 아이스크림. 여기가 정문 아니고 홍문이지. 어, 도깨비시장. 시장에 왔어. 가서 강아지 만지면 안 돼. 야, 시장이로구나. 우리는 만두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시장 깔끔한 편이에요. 솔직히 난 마트 좋아하는데 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앉을 데가 없어. 사서 먹을 데도 없고. 근데 다행히 삼정에서도 이제 비를 막을 수 있는데. 도깨비시장 공원. 여기가 유명한 탈북집. 어, 이제 줄 안 서네. 점심에 저기서. 어? 어, 쉬는 날. 아, 매주 쉬. 깜짝아. 어, 오늘 쉬는 날이구나. 마음 전화하는데. 아, 매주 쉬는, 수요일이 쉬는 날이구나. 수요일은 쉽니다. 공동 칼국수지. 시장이 변화 없어. 시장이로구나. 시장에 함께 걸어가요. 공동 도깨비 시장. 이제 투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60% 넘을 줄 알았는데, 아, 참, 힘들다. 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시장마트. 번호물점. 번호물점. 시장. 중성장. 회사를 가야지. 오, 여기 진짜 60분이래. 8시 내고향 나왔던 데구나. 오, 동물동 좋지. 족집 있고 애완동물 이렇게 있네.
가짜 가게. 와, 여기 만두장성. 저희가 자주 가는 만두집이지요. 만두장성. 저희도 똑같아요. 내가 공동 도깨비시장이었습니다. 도깨비시장. 아, 공운동 도로가의 정문에서 일로 오면 돼요. 그러면 도깨비장에는 화장실을 찾기가 힘든데 상가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장 오시면 상가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마트도 뭐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뭐 이 정도는 감수해낼 수 있지 않나. 저희는 만두랑 닭강정을 샀습니다. 봉이단께 가서 먹으려고. 크야. 이렇게 걷다 보면 봉릉 파워마트가 있는 건물에 화장실이 있지요. 여기 화장실이 있지요. 저런 거 살까? 여기가 봉릉동 도깨비장 화장실입니다.